네, 그래서 VM 1회 시작하겠습니다. 리포트. 오케이. 5.2회. 자, 그러면, 엄마야, 잘못 눌렀다. 오케이, 엄마야. 엄마야를 많이 안 했어요, 이미. 자, 이 친구는? 레몬. 쓰는 방법은? M-O-N. 그렇죠. 레몬 이러죠. 한국 사람들은 레몬. 한국 사람들은 O가 무슨 소리 낸다고 생각해요. O. 하지만 실제로는 얘가 E가 무슨 소리 냈으니까 E, 어, 언내야 돼요, 어. E가 무슨 소리 내고 있어? E가 E 내고 있어. 됐으니까 그렇죠. 얘 힘센 소리 냈죠. 어. 그렇죠. 그래서 실제 소리는 레몬. 레몬 됐습니까? 레몬. 순시죠. 레몬 이런 집 셀수 있어요. 하나 있으면 레몬. 아 레몬 둘 이상 있으면 레몬즈 이러겠죠. 오케이 그 다음에 키. kid 쓰는 방법은 KID. KID. 그래서 I가 무슨 소리 냈다? E. 이뭐 중에서 IEO. 중에서 E 됐죠. kid 무슨 시죠? Kid. 셀수 있어요. 하나 있으면 엉키. 어키드죠. 어키. 이거 퀴어는 모음이 아니 자음이죠. 네. 키드. 둘 이상 있으면 키. 키즈 이렇게 하죠. 키. 그럼 메세지 말이 키. 키 쓰는 방법 KEY. KEY. EY가 무슨 소리 낸다? 이 대자 K가 Q 됐으니까 EY는 둘이 합쳐서 E가 됩니다. 그러니까 그래서 옛날에 너 A레벨, B레벨 할때 이게 뭐였어? 땅키. 덩키 됐습니까? 오케이. 키. 오케이. 그래서 무슨 시로도 쓰이고 이런지. 무슨 시? 어떤지. 무도 쓰인다. 이름 시로 쓰일 때 셀수 있어요. 하나 있으면 어키. 어키 둘 이상 있으면 키즈 있습니까? 키. 그 다음에 제트. 제트 쓰는 법 제이. K. 그래서 여기에 요거 A T 제 요거 보이죠? 아이이 제트야 제트 아니요 A가 아니고 E잖아요. 네 맞습니까? 헤 무슨 시로도 쓰이고 무슨 시 이런지 또 하다시 하다시 하다시일 때는 안에 뭐가 숨어 있고 아니에요. 두가 숨어 있죠. 그다음에 이름 시로 쓰였을 때셀수 있고 하나이면 어 jet 둘 이상이면 jet. 오케이 그럼 호수 레이 like 쓰는 방법 L A K 있습니까? A가 무슨 소리 내고 있어요? 에 like야 그러면 아니야. 아, 맞다. L, L, L I K E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읽으면 돼? 아 이게 lake야. 이건 like 같은데 한번 봐도 호수는 lake고 lake는 이렇게 쓰는 게 맞고요. A가 무슨 소리 낸 거야? 에 그러면 lake lake인데 한번 봐도 자 A가 가지고 있는 소리 뭔데? 아, 에이. 에이 또 에이, 에, 나, 오. 그래서 A가 무슨 소리 냈어? 에이. 애가 아니고 A 됐잖아. 네. 그게 생각보다. 블레이크. 무슨 시고? 이름지. 셀수 있어요. 하나 있으면 나, 어, 레이크. a lake 둘 이상 있으면 레이크. lakes
다음 카이트. 카이트 쓰는 방법 K-I-T-E. K. 그래서 무슨 시? 이음시. 이거는 하가 시. 그렇죠. 이름시일 때 셀 수? 있어요. 있고. 하나 있으면? A kite. 둘 이상 있으면? Kite. Kite 하겠죠. Kite. 그 다음? Jam. Jam 쓰는 방법? J-A-M. 예, 안녕하세요. 무슨 시고? 잼은 셀 수? 있어요? 없죠. 아, 어. 한 스푼, 두 스푼은 셀 수 있겠죠. 잼을 떠가지고. 하려면 한 병, 두 병, 병은 셀 수 있겠지. 네. 그렇죠? 하지만 얘는 못 셉니다. 그 말은 어 잼이라고 하지 않고 네. 잼즈라고 하지도 않는다. 됐습니까? 네. 자, 계속해서 찾아. Lion. Lion 쓰는 방법? L-I-O-N. Okay, 무슨 시? 이응시. 셀 수? 있어요. 한 마리 있으면? A lion. A lion. 둘 이상 있으면? Lion. Lions. Lion. 다음? 단지, jar. Jar. J. J. A. A. R. R. 무슨 시? 이응시. 셀 수? 있어요. 하나 있으면? A jar. A jar. 둘 이상? Jar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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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eaf. Leaf. L-E-A-F. Okay. Leaf. E-A가 무슨 소리 했어요? E-A. 그러면 left게? Yeah. Leaf니까 E. E-A가 낼 수 있는 소리? 이 하고 에 중에서 에? 이, 에, 어까지죠? 아, 이, 에 중에 이 됐습니다. 네. 오케이, leaf. 오케이. 셀 수? 오케이, 하나 있으면? A leaf. A leaf. 둘 이상 있으면? 아니에요. 둘 이상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? 자, 만약에 그냥 이렇게 한다 치자. 그러면 도원이 선생님 따라해봐. 소리 내기 편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네. 뭔 짓을 하느냐? leaves. leaves. 자, f 소리하고 v 소리는 소리 내는 방법이 똑같아. 네. 하지만 이게 소리 내기가 더 편해. 네. 그렇기 때문에 f 소리 나는 걸 v 소리로 바꿔주고 s를 붙여주는 거야. 네. leaves. 나뭇잎들은 뭐라고? leaves. Leaf. Okay, 그 다음 Jump. 쓰는 법 J-U-M-P. 무슨 시? 하다시. 하다시 이름시로도 쓰이고요. 셀수는 Jump. 하다시인데 셀 수 있다 없다는 따지지 않고 이름시일 때 셀 수가 있겠죠. 한번 뛰기 두번 뛰기 A jump, two jumps. Okay, 그 다음 One key. 뭐? King. King 쓰는 법? L-I-K-I-N-G. 아이가 무슨 소리 냈어요? 아이가요? 응. 아, 아이가 응 소리 내요? 아, 이응 소리 내죠? K가 무슨 소리 내요? K가. K가. K. 아, K가 키 소리 내니까? 그, 와, 그. 희한한 거 배웠네. 아니에요, 그. K가 크 소리 내고. 네. 그 다음, 아이는 무슨 소리 했을까요? 아이요? 이. 이 됐고. 그 다음, 누가 무슨 소리 내요? NG가. NG가 무슨 소리 내요? 응. NG가 응 된다 했죠? 그러니까 합쳐서 킹이죠? K가 무슨 키 소리를 냅니까? 크 소리를 내죠. King. K 무슨 시고? 이름지. 하나 있으면? A king. 둘 이상 있으면? King. King. 어, 책이 없어요. 어, 저기 있을 거야. 아, 참, 책은 참 다 끝났어. 여기 어디 있어요? 누가 이렇게 다 합쳐놨어? 제가 안 했습니다요. 자, 어? 아니야, 저쪽에 한가봐.
오늘 갔는데 누가 한꺼번에 들고 간 것 같은데? 아, 이번에 찾았어. 알겠습니다. 네. 네. 이제 가요?